그거 입어도 생각지 않을까요? 지금 옥상 리핑 씬을 찍고 이제 스튜디오로 가는데 스튜디오는 파주에 있습니다. 네, 지금은 스튜디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뭔가 이번에 좀 잘 나온 것 같아요. 아까 눈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간지럽다. 근데 너무 재밌어요. 기존의 도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뭔가 설레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드디어 저의 신곡 다이아몬드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. 저의 신곡 다이아몬드는 기존 제가 부르던 발라드 느낌도 나지만 좀 어쿠스틱하고 팝적인 발라드의 곡이고요. 제2의 스타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뮤직비디오 컨셉은 이번에는 제가 주인공이 아닌 학생 친구들 3명이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그리고 함께 위로를 해주면서 꿈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. 저는 아마 그 친구들에게 위로의 노래를 해주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 곡은 저희 대표님과 서정진 작곡가님께서 같이 해주셨고요. 저도 이 곡을 듣고 너무너무 부르고 싶었고 처음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이름이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너무 뻔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. 근데 이렇게 가사의 내용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오히려 저도 이 가사를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은 곡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곡을 보시고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많은 위로 그리고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블루미 이번에 후곡이 오랜만에 나와요.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데 준비 많이 많이 했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런 앨범 기다려주시고 많은 위로 받으시고 힐링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도시의 다이아몬드 많이 들어주세요, 블루미.